사자와 소. 어떤 사자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소를 먹어보고 싶어. 기름이 올라서 고기가 맛있을 거야. 그리고 크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잖아. 그렇지만 소는 매우 힘센 동물이라서 그렇게 간단히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속여서 불러들여야 해. 그래서 사자는 소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소야, 염소 고기를 대접할 테니까 우리 집에 와. 정말 고마워. 사자는 나쁜 꾀를 짜냈습니다. 아, 그래. 소는 무엇을 씹을 때 가로 눕는 버릇이 있으니까 그때 덤벼들면 간단하게 해치울 수가 있을 거야. 얼마 안 돼요. 소가 찾아왔습니다. 사자야, 맛있는 염소고기를 먹으러 왔어. 그래, 어서 와. 소는 사자의 집으로 들어가 주위를 유심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식탁에는 커다란 접시와 고기를 구울 때 쓰는 굵고 긴 꼬챙이만 있었습니다. 순간 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휙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봐! 아, 왜 그러는 거야? 이 오자마자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려 하다니 그것은 실례야? 사자는 결사적으로 소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사자야, 염소고기는 아무데도 없잖아. 지금 요리할 거야. 사자야, 거짓말도 적당히 해도 염소 요리를 담기에 이 접시는 너무 커. 이 꼬챙이도 너무 굵고. 도대체 누구를 요리할 셈인 거지? 그것은 이제. 하고 사자는 우물거렸습니다. 그 사이에 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